한국과 튀니지 축구 평가전. 10월 13일 대한민국 대 튀니지전 축구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준 이강인 선수. 손흥민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지만 이강인과 김민재의 활약에 오래간만에 멋진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팀 감독마저 한국팀은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유럽 강팀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며 경기 전 두려움을 표했는데요. 프랑스 대표팀을 이긴 최정예 선수들로 구성된 튀니지 대표팀을 무려 4-0으로 이겼다니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된 베스트 멤버로 튀니지전에 임한 한국팀 초반 경기력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역시 이강인이 중원에서 휘저으며 경기를 풀어가더니 프리킥골에 이어 연속골로 A매치 데뷔골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튀니지의 자책골이 됐지만 김민재의 헤딩골, 후반 교체 투입된 황의조의 골까지 한국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다음 베트남전에서는 손흥민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멋진 경기를 보여준 대한민국 팀에 감사드립니다.